안녕하세요. 오늘은 칼라, 색깔을 공부해보는 마술 시간입니다. 자, 색깔인데요. 빨강, 빨강색이네요. 빨강색. 한글로 빨강, 영어로 레드. 레드네요. 제 발음이 안 좋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황색이네요. 주황색. 빨강과 비슷하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오렌지. 노란색, 딱 봐도 노란색이네요. 노랑, 영어로는 yellow. 영어를 색깔과 함께 한글도 익히고 영어도 익히는 시간이죠. yellow, 영어로는 yellow예요. 오! 초록색, 파릇파릇한 나무 색깔이네요. 초록색, 녹색이라고 하죠. green입니다. 오! 파랑색이네요. 파랑. blue, 영어로 blue예요. blue. 자. 그 다음에 남색이네요. 남색. 그리고 보라색이네요. 남색과 비슷하지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바이올렛이에요. 자,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무슨 색이죠? 무지개색이에요. 무지개색 칼라를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이었어요. 짜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연상에서 이 색깔과 맞는 연상되어지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빨강색 과일, 무엇이죠? 사과, 빙고. 짠, 오렌지색 과일은 똑같아요. 오렌지. 옐로우, 뭘까요? 참외? 네, 그래도 우리가 많이 먹는 버네너. 옐로우. 자, 그 다음에 초록색은 수박이죠. 수박. 워터멜론인가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블루는 이게 뭐죠? 체리인가요? 블루베리. 맞아요. 블루베리네요. 자, 그 다음에 네이비 무슨 색이 있을까요? 네이비는 이게 뭐죠? 산딸기. 좋습니다. 산딸기. 바이올렛은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걸 먹으면 좀 이가 좀 쉬어요. 자,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 자, 이걸 배우게 됐는데 이걸 이제 마술러. 마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탁 넣고요. 섞어서 넣고 슉 올려서 막 섞을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막 섞어요. 막 무지막지하게 막 섞을 거예요. 섞었어요. 몇 장이나 섞어볼까요? 몇 장? 3장. 세 장을 뒤로 보내볼까? 하나, 둘, 세 장? 이렇게 세 장. 보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빨, 주, 노, 초, 파, 남, 포. 일곱 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장. 이쪽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카드가 막 섞였어요. 어디 과일 카드도 있고 막 섞였어요. 좋아요. 이렇게 넣고요. 일곱 장이니까 6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6이라는 숫자. 자, 6이라는 숫자 중에서 예, 분배하는 거예요. 얘와 얘를 분배하는 거예요. 이쪽에 몇을 줄까요? 3. 3? 그럼 이쪽에도 3이네요? 네. 네. 어우, 숫자 공부도 가능하네요. 더하기 뺄셈 공부. 좋아요. 6이니까 3을 나눴어요. 좋네요. 하나, 둘, 셋. 한글 공부, 색깔 공부, 과일 연상 공부, 숫자 공부까지. 이쪽도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놓으면 짜잔 놓고요.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와우! 짝이 맞춰졌어요. 막 섞었는데. 오렌지 주황이 딱 맞춰졌어요. 와우. 좋아. 이번에는요, 막 섞을 건데, 이번에는 5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몇을 줄까요? 분배. 1. 이쪽은 그럼 몇이죠? 4. 예, 똑똑하네요. 좋아요. 1. 바꿔도 돼요. 1 할 거예요, 그냥? 3. 그러면 두 개를 더 넘겨요? 그럼 이쪽에는요? 5니까? 2. 아우, 똑똑해요. 하나. 바꿨는데, 과연 맞을까요? 볼까요? 네이비, 남색, 산딸기. 와우, 맞았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4라는 숫자를 생각해보세요. 배분. 이쪽에? 1. 이쪽에 그러면 몇이죠? 3. 하나, 둘, 셋. 자, 과연 이번에도 맞으면 대단한 거예요. 빨강! 사과. 빨강색 과일은 사과예요. 자, 이번엔 3. 이쪽에? 1. 2를 좋아하는군요. 이쪽에 2일. 2죠? 네. 네. 짠. 초록색. 그린.
사과, 아니 수박, 수박. 수박이 되네요. 자, 이렇게 좀 보여줘야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쪽에 몇? 이쪽에 몇? 이쪽에? 이. 아, 이쪽에 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빵이네요? 네. 예. 빵 먹고 싶은가 봐요? 좋습니다. 옐로우. 옐로우. 맞아요. 이번엔 일.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요. 이쪽이요. 손가락질을 했어요. 좋습니다. 바이올렛. 예오. 마지막은 당연히 맞겠죠? 짜잔. 파랑, 블루. 블루베리네요. 블루베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색깔과 영어와 한글과 그리고 연상되는 과일과 뿐만이 아니라 숫자 공부까지 한 놀라운 무지개 색깔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